조금 뭐라 그럴까 산만하다. 세 명이어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의 포츠를 모습을 보이는 것이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쇼미더머니 9 지원 영상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. 바로 응원 먼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, 선생님? 준비됐어. 가겠습니다. 이 사람은 끼는 재주껏 많이 부리는 거지만 풍기는 이미지는 굉장히 표현을 참 잘하고 있어. 네. 근데 이 사람 마음을 갖다 조금 부족으로다가 한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산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표출을 못하고 있어. 응? 그러면 이 사람은 목소리는 참 좋다고 그랬단 말이야. 네. 목소리는 좋아서 이걸 참 잘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어울리는 속에서 자기가 욕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 명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의 포츠를 모습을 보이는 것이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. 우리가 랩을 갖다 보면 20대, 30대, 40대를 갖다가 보통 보잖아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랩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들으면 20대를 갖다가 많이 성형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보는 모습이 듣는 느낌이 20대는 풍기는 이미지는 있는데 30대, 40대가 조금 듣기에는 아 차분하다, 뭐다, 괜찮다 이게 듣는 성향은 조금 미약하다.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산만하다. 우승후보로서는 어떤가요? 우승후보? 못하지는 않아. 잘해. 잘하긴 하는데 네. 자기 뽐내는 그 모습이 네. 지금 현재로서는 불안증이 좀 있어. 불안해. 불안해서 확실하지를 못하는 입장이 껴있기 때문에 네. 우승후보라고도 크게 많이 뭐 우수권에서 들어서기는 해. 들어서기는 한데 내가 최고가 되지는 조금 미약하다.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와 쇼미더머니 9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잖아요. 네. 누가 선생님 눈에 제일 들어왔어요? 사실 지금까지 찍었던 사람 중에서? 저 제트스요. 그 사람 제일 괜찮아요? 네. 그 사람이 최고로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음원 틀어볼게요.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. 돈벌어 했던 사람이잖아. 아니, 그래요. 이게 맞는지 보세요. 그 사람 맞는지. 맞아요? 맞아. 이 사람이 최고가 될 것 같아. 정말 이 사람은 신나. 이렇게 사람이 흥을 돋구 때문에 늘고 있잖아. 그래서 내가 구독 했잖아. 알겠습니다. 선생님과 쇼미더나인을 한번 미리 살펴보았는데요. 저희는 이 영상을 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. 선생님은 저스티스가 최대 수혜자라고 보시는 거죠?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건데 선생님이 원하는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